기분 좋은 날 오늘의 상담실에서 궁금한 것들을 좀 해결해 보겠습니다. 상담을 시작할 텐데요. 곽정희 씨 어서 오세요. 네. 궁금한 것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. 영양제를 정말 다 갖고 오셨는데 이 중에서 곽정희 씨에게 조금 안 좋은 영양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먼저 선생님한테 네. 이 모든 성분에 대해서 잘 알고 드시는지 궁금해요. 네, 저 좋다고 그래서 다 먹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오메가3 제가 이제 당뇨기 때문에 그 처방받은 약 중에서 달맞이 종자유라는 게 있어요. 들으니까 오메가3랑 성분이 비슷하다 그래서 같이 먹으면은 효과가 좀 배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열심히 챙겨 먹고 있고요. 연골 수술 후에 네. 관절에 좋다 그래서 글루코사민 아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. 지금 조금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. 뭐지? 네, 바로 글루코사민. 어머나, 글루코사민 안 돼요? 선생님께서 지금 관절도 안 좋고 네. 당뇨가 있기 때문에 관절을 좀 보호하고자 글루코사민을 선택하셨는데 당을 우리가 영어로 글루코스라고 하거든요. 이 약 성분도 당 자체를 포함하고 있어요. 그래서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이것조차도 혈당을 올리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혼자 임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먹는 것보다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머,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먹고 있었는데 안 좋다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. 아니, 또 선생님한테 정말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가 네. 있는데 그게 빠져서 아까 이렇게 뒷목 잡고 쓰러지셨나 이런 네. 생각이 들었는데 이 종합 비타민을 선택하셨잖아요. 네. 저는 이 종합 비타민 대신에 네. 아니요. 이거 대신에 요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. 뭐? 비타민 6, 9, 12. 이 영양소들은 다른 비타민에 비해서 혈관을 청소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요. 근데 당뇨 환자분들이 제일 무서운 게 혈관 합병증이잖아요. 혈관이 막힐까 봐. 근데 이것들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거를 드셨더라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험한 소리를 해도 뒷목 잡고 쓰러지지는 않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또 영양제를 먹으면서 좀 현명하게 먹는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먹질 않고 하나 먹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또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게 잘한 건가요? 뭐 크게 나쁘진 않지만 그러면 약 먹기 위해서 막 모든 일을 다 멈추고 있어야 되잖아요. 더 효율적으로 제가 알려드릴게요. 오메가3나 루테인이나 이런 것들은 식후에 같이 드시고 같이? 네, 유산균이나 뭐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식간에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든가 주무시기 전에 드시든가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소화에 무리가 안 된다면은 한꺼번에 드셔도 됩니다. 네. 박정희 씨 좀 도움이 네. 되셨나요? 영양제 섭취 방법에 대해서?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그렇게 뭐 한꺼번에 먹어도 좋은 거 있고 식전에 먹어도 네. 좋은 거 있고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을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